안녕하세요. 빅벙커 비칩의 비맨 서정모입니다.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고 권승민 군의 사건이 발생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속 마지막 모습을 봤던 많은 국민들은 학교폭력의 잔인함에 놀랐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현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오히려 SNS라는 또 다른 감옥을 통해서 더 잔인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아이나 다른 아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검사하고 다른 모르는 남자들만 연락 오잖아요. 그럼 그 남자들한테 메시지 주고받아야 돼. 신종 학교폭력의 종류인 계정 갈취로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요. 성폭력과 같은 2차 피해에도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돼도 피해 학생들이 보호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단한 곳, 대전 해맑음 센터뿐입니다. 여기 와서 제일 마음이 좋은 건 뭐야? 안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봄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구와 광주에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피해자들로부터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걸 안 하기만 못한 거죠. 왜냐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가 공포인데 거기다 집어넣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학교라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과는 분리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후관에다가 센터를 지은 거죠. 폭력의 트라우마라는 건 교복을 입은 아이들 혹은 학교 자체를 떠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지역과 학교를 떠나야 하는 현실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빅벙커 본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